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마음은,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지고, 하나는 종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비다마타 상가는 경지부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3번 그죠? 문단이 바로, 그죠? 그 아비다마를 경지의 입장에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0쪽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선 네 가지이다. 즉,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이다. 됐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저 120페이지쯤에 가면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또네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지에 따라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이다.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마음 해갖고 뭐 잔뜩 뭐 적어놨죠. 이거는 어쨌건 제가 있잖아요. 이 자료 우리가 그죠. 대림스님하고 제가 이 자료 저 자료 청정도로 뭐 이래가 그죠. 뭐 좋은 거다 갖다 모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개정판 만들면서 또 그죠. 더 갖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예. 크라운판으로 하면 7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1000페이지가 넘는 거로 만들어놨어요. 포를 뭡니까? 한 20, 그죠? 15배 이상 포를, 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해설에서, 일단, 마음이란 네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음은 111쪽입니다. 자, 마음은, 이제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명사고요. 빨리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행위자와 도구와 행위 그 자체, 그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등등등등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어쨌든 그죠? 그 뭡니까? 그죠? 대상을 이제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고 정의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요것이 기본적인 그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 그렇게 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2쪽입니다. 한편 빨리 주석가들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저 위에 다른 우리 좀 북방 아비달마나 북방 대승불교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제가 그죠 읽은 게그 작아서 모르겠는데 잘 없는 걸로 압니다. 상자부 불교가 가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죠 어떤 게 마음이냐, 예를 어떤 게 탐욕이냐, 어떤 게 성냄이냐, 이렇게 하면 그죠 상자부에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그거를 다 관찰하고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특히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상자부 불교 주석서 문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건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을 비롯한 모든 주석서들이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징입니다. 그 법의 현저한 특징. 그죠?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음의 특징은 뭐냐? 마음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역할. 자, 그 법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남. 자, 마음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뭔가 불교니까 연기법적인 관찰해야 되겠죠. 마음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네 가지 방법으로, 그죠? 모든 82법을 전부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뭔가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저 2장에 들어가면은 52가지 만부수법들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만부수법들 52가지를 전부 이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죠? 법을 그죠? 설명하는 방법이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죠? 그 법들을 설명해 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쭉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그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죠?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첫째는 마음 심자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의를 갖고도, 예, 마음을 우리가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왜 중국에 이제 중국은 워낙 그죠 뭐 풍부한 어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맞는 거를 잡아 넣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우리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원으로는 찢다고 의는 예 만호고 식은 민냐나입니다. 요 세 가지 그죠? 그 수로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찢다와 윈냐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이 셋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죠. 자, 열 대 뿐이 교정을 받는데 이런 실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찢다와 윈냐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이렇게만 되죠. 그래놓고 이 셋은 또 이래 버렸죠. 그러고 그 밑에 뭡니까? 또 세 가지가 마음, 아르마리, 마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찢다와 윈냐나와 그 순서대로 하면 뭐죠? 찢다와 마노와 윈냐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그래서 찢다와 윈냐나 사이에 그죠? 이 찢다와 마노와 그죠? 그러니까 한글로 왜냐면 한글로 옮길 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지기가 합니다. 마노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그죠? 그 우리 찢다와 윈냐나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찢다와 윈냐나 찢다와 마노와 윈냐나는 동의어로 여겨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셋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수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역할이나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게 뭔가 앞에 그거 보면 키워드만 보면은 그거 보면은 마음은 강박장소 측면에서는 됐죠, 그죠? 마음 해서 찢다 됐고요. 그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르마리의 무더기로 나타난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또 거기서는 아름아리로 쓰이고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전호식의 요소와 만호 요소와 만호의 아름아리의 요소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12처로 할 때는 그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뭡니까 온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죠. 그 뭡니까 그 우리 식온으로 나타났고 그죠. 18개로 나타날 때는 뭡니까 우리 그죠 만호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막, 그냥, 이거는, 그,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25번 주에 보면은, 그 또, 그, 인용을 해놨죠. 그죠? 마음이라고도, 마노라고도, 아름아디라고도 부르는 것. 요렇게 해서, 그죠? 이 세 가지를 벌써 이미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에서부터, 그죠? 이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도 물론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아비담마에서는 그 용처가 다릅니다. 그죠?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오늘 보고, 그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뭐, 시공 관계에서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14쪽입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그죠? 우리가, 114쪽 중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들의 흐름, 즉, 마음들이 찰나적으로 생멸하는 상속하는 것이다. 이들이 너무나 빠르게 상속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된 여러 유형으로 우리가 간파하지 못할 뿐이다. 아비담마는 이런 유형의 마음들을 상세하게 구분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아비담마는 몇 가지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됐죠? 계속 나옵니다.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이렇게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제 마음의 경지로도 쓰이고 세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는 욕계, 마음을 뜻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는 어떤 세상에 삽니까? 욕계 세상에 삽니다. 죠? 욕계 세상에 사는데,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이제 삼매를 닦아서 있잖아요. 본 삼매 들었습니다. 초선의 경지에 만일에 들었다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색계 마음입니다. 됐죠? 세상은 욕계 세상에 살지만, 그죠? 색계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공무원처 삼매에 들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무색계 마음이겠죠?
제가 그죠 깨달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세상에 살지만 뭡니까 열반을 체험해서 열반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어 있다면 그때 마음은 출세간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지라는 것은 욕계, 새계, 무색계, 출세계라는 것은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욕계 마음, 새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계 마음. 됐죠, 그죠?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막 그냥 쭉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쭉쭉 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그죠? 115쪽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놨는데,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해해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욕계 마음입니다. 그죠? 욕계 마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욕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왜 욕계 마음이라 합니까? 예,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죠? 감각적 욕망을, 그죠? 그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계 마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7쪽입니다. 새끼 마음입니다. 자, 새끼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새끼 마음의 특징은 본삼매 든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새끼 마음. 자, 117쪽입니다. 새끼 마음은 새끼 세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경지나 새끼 선이라고 불리는 선정의 상태, 즉, 본삼매 든 마음의 경지다. 됐죠? 그죠? 됐죠? 그러면 이거를 왜, 본삼매 들었는데 왜 새끼 마음이라 하냐 하면은, 그죠? 주석서에서는, 그 우리 117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땅의 가시나와 같은 도구 혹은 몸의 일부분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요거 줄 끊으십시오.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그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무슨 소리 알죠? 그죠? 특히 우리, 그 뭡니까? 흙의 가시나 있잖아요. 흙의 원반, 흙의 가시나를 통해서 하면은, 그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본삼매에 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들숨, 날숨. 그죠? 들숨, 날숨 해서 여기서도 이러저러한 현상은 물질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어떤, 뭐, 그죠? 가시나가 닮은 표상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그죠? 몸의 일부분 등의 물질, 몸의 일부분 등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몸을 32가지 부분에 나눠서도 우리 초선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물질을 대상으로 삼아서 본삼매에 들기 때에서 일어나는 경지이기 때문에 새끼라 한다. 그죠? 요렇게 우리는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마음입니다. 아, 무색계 마음은 118쪽입니다. 무색계 세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경지나 무색계 선이라 불리는 선정의 상태에 속하는 그 무색계 삼매라 불리는 선정의 상태에 속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뭡니까? 왜 무색계를 합니까? 물질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여기서 뭡니까? 무색계 삼매의 대상은 뭡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개념 아니면은 특히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색계 삼매라 합니다. 그럼 이 무색계 삼매, 무색계 마음은, 무색계 마음의 무색계 삼매 혹은 무색계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무색계 삼매는 우리 색계 삼매 가운데 제5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제5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경에서 말하는 제4승과 같은 경지입니다. 됐죠?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새끼 제4승 혹은 제5승과 같은 경지이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그때 대상이 뭡니까? 새끼 제4승은 대상이 우리 물질적 가시나가 대상입니다만, 그죠? 여기서는 그 가시나를 버리고, 가시나가 아닌 개념이나, 예를 들어서 뭐 흑공이라는 개념이나 그다음에 우리 마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식무변처라는 이제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색계 삼매라 합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도 말씀드렸지만 삼매의 경지로는 색계 제4선 혹은 5선과 같습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죠? 우리 아비담마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경에서는 불교에서는 삼매 본 삼매를 초선, 이선, 삼선 4선까지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로 나옵니다. 그게 왜냐면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항상, 그죠? 그죠?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매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는 기준이 선의 구성요소입니다. 이것도 청진 논할 때 제가 수백 번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선의 구성요소가 뭡니까? 그렇죠? 심, 그죠? 한자로, 한글로 적습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희, 락, 정. 뭐, 우리, 하나 들으면 평온이라는 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되면 되죠. 그럼 우리 초선의 경계에서는 심사, 일학정이 다 있습니다. 됐죠? 근데 경에서 말하는 제2선에 들어가면은 심사가 동시에 끊어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병 복귀죠? 한 찰나라도, 그죠? 이렇게 생각은 끊어지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한 찰나라도 있으면은 그건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심사가 동시에, 그죠? 극복이 되는 거로 보면은 이거는, 그죠? 2선, 3선에서는 그건 뭡니까? 낙과 정만 있고, 그죠? 4선에서는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정이 있는 경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보는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한 찰나라도 일으킨 생각이 사라지고 지속 고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한 찰나라도 있다면 그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극복이 되는 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래 하면은 다 이게 다섯 가지로 되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제 5선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죠? 그 경장과 우리 논장의 가장 큰, 그죠? 어떤 그 분류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장의 수도 있잖아요. 드물지만은, 그죠? 5선으로 분류하는 그 기준은 이미 경장에도, 경에도 몇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심이 사라지고 삼아있는 경우도 경장에서, 그죠? 몇 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은 고유성질이 다른 거로 봅니다. 됐죠? 다른 거라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도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삼매경지도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그죠? 이제 무색계 마음은 바로 그죠? 우리 이제 그 무색계 예, 삼매 들어가 있는 경지입니다. 무색계 삼매는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입니다. 그런데 다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출세간 마음입니다. 출세간 마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안전한데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미 아비담마타 상가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68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3장인가 그럴 겁니다. 368쪽에 펴보면은 368쪽에 보면은 그 본문 그 해석 부분이 나오죠. 그죠? 368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출세간의 마음들은 열반을 대상으로 가진다. 해놨죠, 그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렇게 이상하게 해놓은 거는 뭡니까? 앞에 딱 보니까, 이게 아비담마타 상가 원문입니다. 됐죠? 자, 아비담마타 상가 원문에서, 예, 이 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세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가지는 것. 요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 마음은, 그죠? 요렇고, 출세간 마음의 특징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입니다. 이것도 좀 뒤에 가보면 아마 그 또 어디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뭡니까? 경지의 측면에서부터 분류하고 있습니다.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그런데 우리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의 제일 처음인 담마상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부터 나옵니까? 경지가 아니고 종류부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셨어요. 마티카에서 있잖아요. 자,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결정할 수 없는 마음. 됐죠? 그죠? 예, 요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그죠?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죠? 담마상간에서는 먼저 있잖아요. 유익한 마음 해갖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요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예. 욕계 마음 해가지고 있잖아요. 욕계 마음 속하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죠? 뭐, 과부로 나타난 마음 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예, 조금 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출세간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그 119쪽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입니다. 119쪽입니다. 이런 유입법의 세상을 넘어선 것이 형성되지 않은 것, 즉 무입법인 열반이며 이런 열반을 직접 경험하는 유형의 마음을 출세간 마음이라고
하고 앞의 세 가지 마음을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간적인 마음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은 뭡니까? 세간적인 마음이고, 우리, 그죠? 그 출세간 마음은, 예, 저 출세간 마음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앞에 세 가지는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마음이고, 그 열반을 대상으로 가지지 못하고, 출세간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예루과를 얻으면은, 예루과를 이제 아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란이 되면은 아란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전부 출세간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아란이 됐다고 해서 항상 열반에 들어서 머물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아란이 밥을, 아란은 밥을 안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아란이 밥을 먹을 때는 밥이 대상이 되겠죠? 그죠? 아란은 설법을 안 합니까? 설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열반에 들어서 설법한다. 뭐, 그건 말은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비담마이 딱, 그죠? 이게 엄격한 잣대로 보면은 아란이 설법을 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을 사유하면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열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세간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 자극만 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란. 우리 한국에서 흔히 그러죠. 그죠? 에? 출세간 마음 하면 그죠? 아란 대품은 그죠? 깨달아버리면 뭡니까? 밥 먹는 것도 열반이고, 똥 누는 것도 열반이고, 말하는 것도 열반이고. 그죠? 에?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아비다, 상식적으로도 그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 열반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우리는 출세간 마음이랍니다. 그죠? 아라는 항상 열반에 들어서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물론요, 성자가 되면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하는 원하면은, 그죠? 저 따끔에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 머물 수 있고 그 기간을 많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원할 때마다 들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하고, 저 열반을 대상하지 않은 마음은 구분이 됩니다. 됐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알고 보니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숙제하고 있어야 할 때 또 두 가지 용어 있습니다. 제한된 마음, 고귀한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욕계 마음은 제한된 마음이고, 새끼와 무새끼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 마악같다라고 합니다. 고귀한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새끼와 무새끼 마음은 왜 고귀한 마음입니까? 본산매 더 마음입니다. 본산매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우리가 선정수행 깨달지는 못해도 삼매수행, 선정수행을 불교에서 그래 권하는 것은, 그죠? 우리 삼매의 체험, 그 다음에 삼매를 체험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애쓰는 노력, 그죠? 이 과정들이 전부 있잖아요. 선중에서도, 유익한 마음 중에서도 가장 크게 유익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귀한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예, 방금 읽어본 부분이, 119쪽이 거기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설명해야 될까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했으면 당연히 욕계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욕계 마음은 다 합치면은 5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욕계 마음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분류를 해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 경지별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요거를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가 마음, 각각의 상세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자, 욕계 마음 54가지입니다. 120쪽입니다. 해설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 경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역시 다른 원칙의 바탕에서 분류할 수도 있다. 아비담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류의 원칙은 마음의 종류이다. 마음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것, 유익한 것, 과보인 것, 뭡니까? 자극만 하는 것. 물론 이 가운데 과보인 것과 자극만 하는 것을 무기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한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해로운,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해놓지, 그죠?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 과보인 마음 혹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이 자극만 하는 마음이다. 자, 해로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이나 어리석음과 성냄의 둘이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이제 특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있잖아요. 원인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원인, 이제 이거를, 그죠?
빨리는 해뚜입니다. 산스크리트도 해뚜고죠. 이 해뚜를 중국에서는 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 원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우리는 뭐 알고 있는죠. 뭐 아니 땡 꿀뚝에 연기 날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꿀뚝에 불이 난다, 연기가 난다면은 아궁이에 지금 불을 뗐지요. 그거를 우리는 원인이라 하지, 그죠?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이것이 우리가, 그죠? 소위 말해서 행복과 불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맞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 탐진치를 북방에서는 삼독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행불행. 행복과 불행의, 혹은, 그죠, 우리, 그죠, 향상과 태보의, 혹은 열반의 시련과, 그죠, 우리, 그죠, 악도로 떨어지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탐, 부진, 불치. 됐죠? 우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요 반대되는 것을 아비담마 성경상 불탐, 부진, 불치. 이래 버립니다. 그럼 불탐은 뭘까요? 불탐은 우리가 경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보시입니다. 그렇죠? 베푼다, 봉사한다, 이거는 보시한다는 것은 탐욕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이거를, 그죠? 탐진치와 딱 배대를 쳐서 불탐합니다. 부진은 뭡니까? 자해겠죠, 그죠? 성냄 없으면 자해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불치는 뭘까요? 우리 지혜, 반야, 통찰지. 됐죠, 그죠?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죠? 보시, 자해, 뭡니까? 우리 지혜. 요거를 아비담마에서는 불탐, 부진, 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탐진치와 항상 배대를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는 해로운 원인이죠. 그 다음에 불탐, 부진, 불치는 뭡니까? 예, 유익한 원인. 항상 이것이 예, 그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한 가지 원인, 뭐 두 가지 원인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죠. 이제 그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요 갖고 합니다.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섞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자석 두 개는 밀치내죠, 그죠? 그래서 탐욕과 불탐은 탐과 불탐은 한 찰나에 같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닌데 나는 이제 탐하고 동시에 불탐한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앞 찰나에는 탐욕을 일으켰다 그죠? 그 다음 찰나에 뭡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해서 그죠? 그죠? 우리 뭐 베푸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불탐이 일어나겠죠. 됐죠, 그죠? 한 찰나라도 선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섞여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해로운 마음에는 항상 탐진치 중에 뭐가 하나가 뿌리가 되겠죠. 뭐겠습니까? 어리석음. 그죠? 탐진치 할 때 어리석음은 모든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뿌리가 되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 어리석음은, 이제 치는 이제 모든 해로운 마음에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로 합니다. 그런데 저 탐욕과 관계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원인으로 보면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합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두 가지 원인은 뭘까요? 탐욕과 관계된 마음이라면 탐도 뿌리죠? 그 다음에 치는 뭡니까? 항상 기본 뿌리로 했죠? 그래서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탐과 치라는 두 가지 뿌리 혹은 두 가지 원인이 함께 합니다. 됐죠? 어리석음만, 탐욕 성냄이 없이 어리석음만 뿌리를 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거는 하나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자, 유익한 마음으로 오면은 불탐, 부진, 불치 가운데서 있죠. 불탐, 부진은 유익한 마음이라면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봉사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애의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과 자애의 마음은 같이 있나야 될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벌써 남에게 자애가 있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익한 마음이랄 때는 불탐 부진은 항상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마음에는 통찰지, 즉, 불치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저처럼 뭡니까? 멍일하지만은 저 기본적으로죠. 어머니로부터 좋은 심성을 물려받아갖고, 그죠? 불탐 부진은 갖고 있고. 됐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그 원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그 부분 있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이왕 나왔으니까 막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120쪽입니다. 보면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자, 해로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해로움의 뿌리 해놨죠? 그래서 해뚜는 뿌리와 100%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해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라로도 나타납니다. 물라는 이건 뿌리란 말이고요. 중국에서 건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은 바로 세 가지 뿌리입니다. 이것이 물라로 나타나면은 뿌리로 옮겼고, 해뚜로 나타나면 원인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우리 그 복주서 문헌에 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세 가지 해로움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하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의 둘.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순전히 어리석은 마음만 뿌리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탐하는 마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두 개가 뿌리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음과 성냄의 둘이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탐하는 마음과 탐욕과 성냄이 한 마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왜? 성질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됐죠? 제일 쉬운 말로 뭡니까? 우리 탐욕이라는 것은 대상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한테로 가져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종류의 탐욕일지라도 있잖아요. 그게 뭐 애욕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죠? 뭐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건 뭡니까? 대상을 전부 뭡니까? 내한테로 끌어당기는, 가장 쉽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성냄은 뭡니까? 그게 성냄이든 분노든 적이든 그죠? 뭐 악의든 뭐든 뭡니까? 일단 대상에 대해서 성이 났다. 이런 뭐랍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이죠.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 잘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다른 이 두 가지 심리 현상이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죠. 해로운 마음에는 세 가지 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죠? 세 가지 뿌리라는 건 뭡니까? 탐진치가 한 마음에서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최대로 두 개밖에 못 합니다. 탐과 진, 아, 죄송합니다. 탐과 치, 혹은 진과 치. 두 개의 원인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뭡니까? 탐과 진이 없이 치만 일어나는 경우. 됐죠? 그죠? 하나의 원인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 유익한 마음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한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한 마음에는 일어났다면은 불탐과 부진은 항상 일어났다면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면, 불탐, 부진의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탐은 뭐 했습니까? 보시지요? 부진은 뭡니까? 자의죠. 보시와 자의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함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납니다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뭔가 지혜까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은 불탐, 부진, 불치가 일어났다면 세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고요. 최하 몇 개가 일어납니까?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치가 없이 불탐, 부진, 즉 보시와 자의 마음만이 있고 지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보시와 자애와 지혜가 함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 되고, 그죠? 불탐과 불치가 일어나면은 두 가지 원인, 부진과 불치가 일어나면 두 가지 원인. 됐죠? 유익한 마음에는 한 가지 원인을 가진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속 이거를 갖고 있잖아요.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사람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선체에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인을 갖고, 나는 지혜가 없이 태어나서 압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더군다나 아비단 말을 공부하러 왔다. 이 사람은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사람 차별합니다.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지하물이 삼매를 닦아도 본 삼매도 못 얻습니다. 지하물이 수행을 해도 성자가 못 됩니다. 됐죠? 불탐, 부진, 불치. 그럼 불교를 만난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불탐, 부진, 불치. 그럼 우리는 다 불성이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원인은 중요합니다.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죠? 이 존재를 분류해 나가는 기본으로 삼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9가지, 120가지 마음을 개관해서 간단하게 그거 살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그, 아, 그래서 그죠? 이제, 122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유익한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됐죠? 한자로만 뭡니까? 불탐, 부진, 불치. 그래서 탐욕 없음은 우리 보시고, 그죠? 지금 우리 붉은 말로만 보시고, 성냄 없음은 자유로 보면 됩니다. 어리석음 없음은 통찰지 반야입니다. 그죠? 세 가지 유익함의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없음과 탐욕 없음의 둘이나 어리석음 없음과 성냄 없음의 둘이나 혹은 셋 모두가 뿌리 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탐 부진 두 가지 원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처에 태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불탐부진이나 불탐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불교를 만났다. 아비담마를 만났다.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이거는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안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비담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만나 나는 본래 주인이다. 불성이 있다. 우리 대승불교식으로 하면 이런 불교를 만났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신자는 그러므로 100%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됐죠? 그,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기분은 좋죠? 그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유형의 마음이, 자, 그죠? 자, 3번입니다. 123번입니다. 123쪽입니다. 업이 이거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이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의 둘과 구분이 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유익한 업의 과보의 마음과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죠? 그런데 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우리 그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서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거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거 쫙 그죠? 한 난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죠? 유익한 업은 유익한 갑을 가져오고, 해로운 업은 해로운 갑을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선불선의 두 가지 업과 그 갑의 마음은 순전히 정신적이라는 것이고, 업은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업을 짓는 마음과 그것의 갑으로 나타나서 업의 익음을 경험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업을 짓는 마음과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당연히 뭡니까? 그 안에 적어도 그죠? 수십, 수백, 수만, 수십만 심찰라 혹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당 생에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억급 뒤에도 받을 수 있고, 막 이 과보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유형의 마음은 빨리어로는 끼리야 혹은 끼리야인데, 이런 유형의 마음은 업도 아니고 업의 과보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작용을 뜻하며 이런 작용은 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 혹은 더 강조해서 단지를 넣어서 그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옮기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은 유익한 것도 해놓은 것도 아니다. 이들은 유익한 것과 해놓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무기고요.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못 나갔다. 그죠? 예, 127쪽, 해로운 마음들 12가지.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간단한 원리만 한번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은 기본이 뭐겠어요? 탐진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저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계 사는 우리는 탐욕이 더, 그죠? 그 미묘하게, 미세하게 더 많을까요? 성냄은 불뚝불뚝, 사실 이것뿐이잖아요. 그죠? 단순하지만은 탐욕은 뭐가 복잡 미묘하겠죠. 그죠? 그런 게 욕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에서도 뭡니까? 예, 탐욕은,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전체 해로운 마음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지정의, 정지의 이랬죠. 그죠? 감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자극으로 나오죠. 그죠? 예, 일종의 의지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의 3승은 8 이렇게 해서 그죠? 8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건 전에 도표로 다 봤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해갖고죠. 129쪽에 예, 그 쭉 그 해서 130, 131쪽에 보면은 쭉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그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쁨. 그래서 기쁨은 여기 뭡니까? 즐거운 느낌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사견 그러니까 저 기쁨이 있느냐 없냐? 평온은 기쁨이 없는 상태, 무덤덤한 상태. 됐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됐죠, 그죠? 자극은 밖에서 오는 자극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그런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이란 말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prompted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예, 딱 우리말로 하면 예, 예, 자극이란 말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전부 다 우리가 자극, 그죠? 자극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예, 이걸 할 때 그 자극이 자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자극으로 옮기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예, 그, 욕계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무조건 이제 교화서 한번 들어가 본다고 좀 천천히 했거든. 그죠? 예, 다음 시간에 무조건 이제 1장을 싹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에 한번 뗐고요. 오늘 첫 시간도 뗐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많이 좀 이제 익숙이 되시죠? 그죠? 예, 번기는 나는 너무 익숙됐어요. 빨리 이제 2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해서 그죠? 조금 이제 중요하다 싶은 포인트를 위주로 해서 점점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